안녕하세요, 용자입니다. 이번 시간에 파스모포비아에서 헌팅 시간대 유령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번 공략 방법은 카메라를 빠르게 변경해 2초 만에 사진을 최대 15장을 찍는 방법이 공략의 핵심입니다. 우선 유령 사진은 두 가지 경우에 찍을 수 있는데요. 유령 이벤트를 할 때 유령이 모습을 드러내면 손쉽게 찍을 수 있고, 헌팅 타임 때 잠깐씩 모습이 드러날 때 어렵게 찍을 수 있는데요.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은 헌팅 타임 때 비교적 쉽게 유령 사진을 찍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. 카메라를 빠르게 찍어 유령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. 카메라는 2초에 한 장씩밖에 찍을 수 없지만 카메라를 손에 3개나 2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Q키를 눌러보면 다음 장비로 넘어갈 수 있죠. 한마디로 1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Q를 누르면 두 번째 카메라로 넘어가고, 다시 Q를 누르면 세 번째 카메라로, 그리고 다시 누르게 되면 1번 카메라로 다시 돌릴 수 있죠. 마우스 휠을 사용해서도 아이템을 돌릴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느립니다. 이렇게 Q를 연타하고 두세 개의 카메라를 빠르게 돌리면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해서 연속 클릭해 사진을 찍게 되면 2초 만에 최대 15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보이죠. 이 방법을 사용하면 카메라의 딜레이가 없어 헌팅 시간에도 유령의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. 카메라는 한 개를 사용해도 되고 두 개를 사용해도 되고 몇 개를 사용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. 카메라 한 개만 들고 Q 플러스 우클릭을 연타해도 2초 만에 5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이 공략은 어렵지 않은 공략 방법이니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카메라 2초 만에 15장 찍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용자였습니다.